미트 2017에 참가하고 있는 스페이스 XX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김덕연, 홍명길 작가의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물레동 미트 사업에 김덕연 작가와 스페이스 XX에서 함께 2인전을 진행하고 있는 홍명길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썼던 희곡 양식의 글을 글쓰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시라고 이제 크게는 볼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전시의 골자가 되는 그게 구조가 전시의 구조의 이제 골자가 되는 식으로 이 전시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전반적인 내용은 일종의 사기극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배신하거나 그게 나오는 오브제나 뭐 여러 가지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 장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극중의 갈등 구조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배신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극을 썼고요.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지금 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를 배신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에서 파생되는 사운드가 이미지랑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걸려 있는 오브제와 작가의 의도가 사실 상반되거나 뭐 절충되기도 하고 이런 갈등 구조를 전시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지 자체 지금 만들어진 형식 자체는 간단한 이미지들과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사실 페인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이미지가 가미된 오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텍스트들은 보통 제가 쓴 그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대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장면을 형언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담은 텍스트들 그리고 그 텍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인 게 지금 그 말장난식의 텅 트위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이 겹쳐지면서 소리로만 작동을 하고 더 이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텍스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작품도 이미지를 보시면 김덕영 작가와 제 작업이 섞여 있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장면에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 작품 하나에 걸려 오브제 하나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다른 작품에 사용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작업에 있는 텍스트들도 다른 작업에 또 이미지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미지 모티브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철판 작업이나 양쪽에 철판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이제 스티커로 붙어 있는 상태들인데요. 그 드럼통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이 공간 디자인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공간의 캐릭터에 맞게끔 오브제로서 선택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간에 같이 페인팅들이나 여러 오브제와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페인팅 형식의 오브제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른 작업에 이제 이미지로 갖다 붙기도 하고 또 저기 있는 텍스트들이 똑같은 텍스트들이 다른 작업에 갖다 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느슨한 관계를 서로 작품들 간 관계들이 느슨한 관계로 연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느슨하게 만드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가 명확했을 때 만들어 파생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작품과 작품 사이에 아니면 이 구조들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들 사이에서 더 많은 어떤 포에틱한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작업인데요. 영상 작업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폭스사 어떤 오프닝 로고 형식의 형식을 차용해서 텍스트 그러니까 이 전시의 핵심이 되는 배신 서로를 배신하는 어떤 그 구조의 텍스트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어제 너의 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텍스트들은 너는 나를 두고 바람이 핀다. 이렇게 두 가지 텍스트를 같이 쓰면서 사이사이에 제가 그동안 모았던 풍경의 이미지들을 넣었는데요. 그 배신하는 어떤 장면들이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물레동의 미트 사업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스페이스 XX에서 전시 기획을 김덕영 작가 처음에 전시 기획을 하면서 물레동 스페이스 XX라는 공간이 저희가 있던 이런 오브제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좀 다양한 오브제들의 상관관계 그리고 어떤 전형적이지 않은 텍스트와 물질들 그러니까 물체들이 가미되어 있는 페인팅 이런 것들과 이 물레동의 성격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지금 물레동에서 여러 가지 젊은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좀 철공소 이미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섞여 있는 물레동과 저희 작업 컨셉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X에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어떤 이런 기획으로 전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 전시 공간이 사실 전형적인 전시들을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실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저희 그리고 어떤 진행했던 같은 기획의 의도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 전시 기획을 가지고 이제 미트 이번에 물레예술 공장에서 진행하는 미트 사업에 지원하게 됐고 고맙게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